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바다사자의 선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포동입니다. 오늘 뭐살 거냐? 바로, 뭘로? 오! 위대한 결이 너무 맛있고, 짜오 두개 너무 맛있고, 드디어 소호자 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소호자 좀 달달하게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연패를 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연패 타서 그거 먹어가야 되거든? 곡국 먹어서 무조건 구인수 신짜오를 해야 된단 말이지. 위대한 결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곡국 먹어서 3 위대한 결이 짜오? 아, 뭐 어떻게 하냐. 미치겠네. 나보다 어? 약한 사람이 있다고? 요건 몰랐지. 아, 잠깐만요. 요건 상당히 변수인데. 나도 약하게 간다고 간 거였는데. 애초에 바드 쓰고 두개 쓰면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네. 진짜 할 말이 없네. 천천히 가자고. 승패승. 나쁘지 않습니다. 피 관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갑옷 좀 먹어볼게. 자, 아이템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연승 모드 갈게요. 굳이 지기보다는 위대한 결이 신짜오 같다 성악이랑 연승 탈수 있을 때. 설레 마시정님 안녕하세요. 3.5 시즌 무슨 덱이 좋냐고? 이것도 괜찮지. 에이, 근본 라칸 짜오가 천상 수호자로 겹치잖아요. 이 근본 듀오는 못 참지 느낌도 있어요. 봐봐, 이 짜오 든든한 것 봐. 여기다가 싹 원래 구인수 거결 수은이 삼신기거든. 이제 많이 거결 잘 뜨면은 삼거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위대한 결이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이기려면은 천상 짜오랑 라칸이 이거 이기려면은 내가 봤을 때 초월이 필요해. 그니까 초월이 필수인 이유가 이게 딜이 은근히 딸리거든. 지금 위대한 결이라서 그나마 이제 AD랑 계속 늘어나서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초월을 먹어서 부족한 딜을 약간 에? 부족한 딜이 아니라 죽어버렸는데요? 와우, 짜오를 준다고요? 아, 이딱 꼬라지를 보니까 글렀다잉? 아이씨, 삼거결은 무슨 판도라 뜯은 거 아니면은 삼거결 힘들겠다. 찌르고, 찌르고. 약간 좀 수운을 줘서, 아니면 불굴의 의지 같은 거 떠서 수운을 생략해주면 진짜 좋은데. 해야겠지, 고라파동? 삼거결 짜오 해야겠지, 파동쓰이? 육수호자를 만들까? 육수호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 천상이 맞는 것 같아. 천상 상징 만들자. 이러면 일단 1차 과제 삼거결 짜오 갑니다. 오늘 산란거결 부담 주지 마. 만약에 그렇게 부담 주면 어떡해. 안 뜨면 어떡해.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 야, 근데 이거 궁금한 게왜 짜오가 마이 때리다가 저거 때리냐. 일성 마이한테 썰리는데요. 고정 데미지라 이거 마이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나? 마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에? 어! 찬순! 아, 진짜 찬순 겁나 맛있는데. 이걸 버려야 된다고? 하. 찬순, 개사긴데. 요즘 현실에 타협했어. 예전 같으면은, 찬란한 거결 나올 때까지 이룰 참는다면은, 요즘 고라파도 현실에, 굴복한 느낌? 전투기계라 거결 스택은 야무지게 쌓이는데. 이러다가 영상 버리면 개손해야. 아저씨는 비싼 거 주세요. 비싼 거 4원짜리 맛있게 먹을게요. 뭐가 안 뜬다. 거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뜬다. 이거 넣어야 돼. 쉔 넣어야 돼. 쉔. 쉔이 진짜 개꿀이거든. 이대로 좀 마지막에 리롤 증강체 뜨면 리롤 증강체 먹을게요. 그래, 짜오가 미친놈처럼 버티긴 하네요. 확실히 4천상 가니까. 이게 CC가 정말 미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아까 암별 캐틀 할 때는 겁나 셌는데 암별 신으로 바꾸니까 백파워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거 같냐 이 사람. 오히려 좋아. 뭐말안 해도 돼. 나도 딱히 할 말이 없어. 일단 삼거결을 나왔거든요. 삼거결 가야지! 이제 뭐가 필요할까? 쇼진 하나?
여기다가 구인수 같은 거 이제 애쉬도 키워야 돼요. 애쉬 그건 맞아. 삼구인수는 또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낭만이 가득해? 자, 제 짜오 스펙 올라가는 거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짜오 스펙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짜오 AP 올라가면은 마딜도 올라가거든요, 참고로.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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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게 쌈각을 짜오긴 하지. 이게 불구리 의지가 떠진다고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CC 면역 생겼다. 이제 리롤로 삼성장만 하면 됩니다. 구인수까지 나왔어. 나이스. 나와줘. 기다릴게. 영상각 거의 왔다 이거야. 영상각 거의 안 왔다 이거야. 영상각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검사 제드 뭔데? 큰일 났네. 뭐니? 이거 쉐니 한껏 해줘야 되는데. 순 없잖아. 은빛 장막? 은빛 장막을. 아야, 이거 근데 왜 바위가 궁을 쓰면은 왜 대체 신짜오가 마이 때리다가 다른 애를 때리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왜? 한 놈 때리다가 계속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와, 근데 템 이게 퍼딜 아니야? 그치, 코고모가 퍼딜이라 좀 더 까다롭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삼성작을 어떻게 다 하지? 삼성작 다 하기 좀 까다로운데. 근데 마딜이랑 AP 높으면은 버틸만 하긴 할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이걸 진다고? 삼성 찍어야겠는데? 복직이 두 개도 갖고 있네. 자, 쇼진각을 봐야겠죠? 니코도 방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필요한 게 많네. 삼성 찍으면은 다 부실 것 같은데. 삼성까지 너무 오래 남았다. 와, 쇼진 쇼진 참불로 신드라는 또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거 하는 거지. 이거 빨리 뚫고 가야 되는데. 눈빛장 막 켜졌다. 그 전에 게임 끝나겠다. 오케이. 뭔가 버틸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신짜오가 다 잡아주잖아. 암별덱도 좀 까다롭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굴의 의지라서 키를 내야 돼. 키를 내야지 어시를 받기 때문에, 그 아니 소운효과를 받기 때문에 히러시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포인트일 듯. 방금 애쉬궁 허공에 날아가버렸어. 하지만 우리 삼거결 신짜오는 든든하다. 나왔다. 논란의 여지. 쌍고인수 애쉬 할까? 애쉬가 미래당. 애쉬가 미래당에서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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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삼성작 봐야 돼. 이 덱은 삼성작을 보는 게 핵심이야. 삼성작을 안 보면 이 덱에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아, 짜오가 1턴을 못 버텼다. 삼성이면 버티겠는데. 빨리 삼성 나와야 돼. 나왔다. 버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게 딱 적절하게 다 삼성각이 보여가지고 괜찮은데. 이제부터 니코 방템만 갖고 오면 돼. 이제 왜 삼각을 짜오가 중요하냐면은 수호자가 최대 체력 비례 보호막이기 때문에 보호막도 그렇고 기본 그냥 스펙 자체가 좀 차이가 심하죠. 잠깐만, 암라인이 너무 빨리 녹아야 돼. 삼각을 잡고. 와, 와, 잘 버틴다. 낙한. 휴! 초진 낙한? 아니, 뭐가 나와야지 좋을까? 거결 니코가 가장 좋겠죠. 삼성마인 은빛 장막을 빨리 빼야 돼. 그렇지, CC를 걸어야 돼. 잠깐만. 야, 여기 삼성 왜 이렇게 잘 찍었냐? 황티라서 그런가?
마이는 고딜 삼성 찍어야 돼. 나도 CC 변혁인데 상대방도 CC 변혁이야. 자, 이제 레벨업 해도 되죠? 뭘 집어넣어야 되냐? 저기 저격수 가능하긴 합니다. 이게 6000성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는 아 복제기 두 개가 갑자기 빅토르 삼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빅토르 삼성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찍어버리고요. 이게 바로 스펙으로 찍어 누르기. 공격력 459, 주문력 340, 박마저 225, 165. 자 여기 이기기 위해 전용 배치 쉐니 바로 궁켜서 마이 딜로스 만들기. 눈빛장막 빨리 빼야 돼요. 좋아 좋아. 와 블리츠 CC를 기가 막히게 막아줬다. 와 이렇게 배치하니까 할만하네. 역시 배신 배치시 코라파도 가냐. 나와야 된다. 나왔다. 신비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진짜 덱 강해질 것 같은데. 신비술사 버텨라. 여기를 이기고 싶은데 바로 잡아도. 그렇지 눈빛장만 먹었다. 아까는 짜오가 삼성이 아닐 때 만났었어 생각해보니까. 오 삼성 짜오 나오니까 진짜 다른 거냐고. 야, 레벨 한번 땡겨. 더블애쉬 쓴다. 더블애쉬 501로 갈게요. 배치를 바꿨어 이 자식. 게임 좀 할 줄 아는 놈인가? 일단 배치 나쁘지 않아요. 와 쉔공 좋았고 켜진 타이밍 좋았고 다음번에 CC 들어간다. 니코 CC 들어간다. 나이스 한번 기절시켜주고. 수운을 안 넣어? 뭐 이 자식이? 감히 삼성마이에 수운을 안 넣었다고? 진짜 괘씸하다 못해요. 그냥 죽어야겠죠 선생님? 나이스. 달콤하잖아. 달콤하게 찍어드려요. 애쉬가 숨은 고특이긴 해. 오! 오! 애쉬 그랬다 한 번 했어. 다행이다. 그렇지. 그리고 신짜오도 에어본이 있거든요 스킬이. 제대로 걸렸다 이 자식아. 어디 마이로 날먹하려고. 물론 나도 살짝 짜오로 날먹하긴 했어. 날먹에 날먹으로. 오케이 자 이상으로 삼거결 찬란거결 짜오 알아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